아니 그 사실 캐스팅 요즘 뭐 영순이 림전 씨가 이게 좀 소문에는 차차 차기작까지 지금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너무 감사하게도 더글로리 이제 촬영 다 끝나고도 계속 이제 마당에 있는 집 뭐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 영화 다 이번에 지금 이제 나오는 드라마는 뭡니까? 국민사형투표라는 드라마인데요. 근데요? 네, 예, 대한민국의 악질범들을 국민사형투표를 좀 집행을 해서 사형을 집행을 하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심판극 드라마예요. 야,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! 이게 저 뭐 더글로리 얘기를 좀 안 해볼 수 없는데 임지연 씨에게 진짜 영광을 안겨잡은 그런 작품입니다. 악역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. 아 맞아요 맞아요. 너무 소중한 기회를 받아서 욕심이 엄청 났죠. 이게 좀 어떻습니까? 대본을 딱 읽는 순간 뭔가 또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잖아요. 야, 이 드라마 대박이다. 네. 더글로리는 솔직히 잘 될 줄 알고 있었어요. 거의 확신했던 것 같아요. 이미 대본이 너무 탄탄했고 찍으면서도 다른 배우들이 촬영한 장면들도 다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정도로의 재미가 이미 현장에서 다 느껴졌었어요. 그래서 감독님 미팅을 하고 나서 아 이거 무조건 내 건데 나 너무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아마 감독님을 미팅한 날 감독님이 연진이는 어떤 인물인 것 같아? 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어떤 매력을 내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? 연진이스러운 연진이는 그냥 뭐 X 아닌가요? 제가 이랬단 말이에요. 와 대박. 근데 그게 좋다. 네. 그냥 저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뭐 흉년이에요. 그래서 이랬던 게 감독님한테는 그게 좀 약간 임팩트가 있어. 완전 있어. 네. 김은숙 작가님은 좀 지연 씨 어떤 모습을 보고 이렇게 캐스팅을 했대요?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기상캐스터라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겉모습만 봤을 때 그냥 착해 보였으면 좋겠다. 근데 이 심장이 그 완전 악마였으면 좋겠다. 이게 좀 강렬하셨던 것 같아요. 미워나 서사를 좀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. 끝까지 그랬으면 좋겠다. 끝까지 연진이는 자기 잘못을 몰랐으면 좋겠다. 근데 저도 그거에 되게 100% 찬성이었어요. 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나누자마자 김은숙 작가님하고 악수하고 네 맞아요 바로 술 드시러 갔다고 네. 근데 이게 악수하고 바로 이제 술 먹으러 갔다라는 거는 이건 합의가 됐다라는 네. 거예요. 근데 가끔가다가 악수하고 술 먹으러 갔다가 다시 무너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맞아 술자리에서 네, 술자리에서 이제 그거는 웬만하면 웬만하면 안 이러는데 막판에 이제 술자리에서 진짜 아 얜 아닌데 얜 네. 이런 거 아니면은 두 분 술 마시면서 어떤 얘기를 좀 나눴습니까? 김 작가님이 그 제 첫 데뷔작 인간중독이라는 영화 속에 저의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거에 대한 칭찬 많이 해주셨던 것 같고 분위기 좀 화기애애했네요. 엄청 재밌었어요. 술도 막 많이 먹었던 것 같고 확실히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. 김은숙 너무 멋있어요. 예전에 그 남창희 씨도 같이 있을 때 만났었거든요. 근데 남창희 씨 이렇게 보시더니 오케이 그 자리에서 그림이 나온다고. 야. 저는 애들이 여기 안 보이고 남창희 씨가 보인다. 근데 나중에 남창희 씨가 캐스팅 되고 그 역할을 주셨는데 깜짝 놀란 거죠. 아마도 임지연 씨의 그런 그림들 다 보셨던 거. 그러니까요. 네. 와. 네. 막상 또 이거 나 너무 못돼 보이면 어떡하지? 이거 뭐 예를 들면 이건 좀 지나친 거 아닌가? 이렇게 약간 멈칫대는 포인트도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제가 한 거의 10년 정도 이제 연기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날 좋아해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건 좀 해볼만하지 않을까 언제 해보겠어요 그런 거 이왕 하는 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악역이었고 막상 도전했다 그러면 좀 진짜 나빠 보이고 정말 날 끊임없이 미워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뿐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왔던 거지 아니 그 연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좀 이렇게 카타르시스라고 하죠. 저 그런 게 좀 느껴지는 때가 있죠. 아무래도 이제 진짜. 감정적으로 다 표출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. 아 맞아. 그리고 막 욕도 막 하고 너무 서스름 없이 하고. 아 이게 바로 악역의 카타르시스입니다.
그래서 연진이 담배빵 나서 막 담배빵 아니 그거 아니야 좋아요 좋아요 아, 담배빵이 예, 예. 아, 좋아요 아, 치마에 구멍이 나가지고 아 그렇지 그렇지 치마에 구멍이 나서 막 이렇게 담배를 던지면서 막 욕하는 것도 언제 그렇게 화를 아 그러니까요 네. 아 그럼 보겠어요. 예 못된 어떤 연진이 캐릭터를 그 예, 구사하기 위해서 휴가 갔다 오라고 아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열광적으로 호응을 했어요. 뭐 하실지 몰랐어요. 아니 그러니까. 아, 제가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뭔가 연진이라면 사직서 낼 때도 뭔가 그렇게. 아무나 아무렇게나 안 낼 것 같은 거. 연진이스럽게 낼 것 같다는 뭔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은 너무 재밌어요. 아 근데 이게 사실 모든 게 이제 본인 스스로 첫 악역이었다. 그래서 뭔가 카타르시스가 있다. 근데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겠죠. 이게. 엄청난 노력한 게 상대 배우의 대사까지 다 외워서 네, 중요한 장면 같은 경우는 동은이 대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제가 외웠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동은이가 하는 말에 대한 반응이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계속, 반복적으로?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대방 대사가 외워지더라고요. 아니 그 이렇게 우리 또 지현 씨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드디어 이제 더 글로리로 2022년 백상예술대상 여자 조연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 TV 부분 여자 조연상 더 글로리 임지현님. 수상소감에서 이제 멋지다 연진아. 예, 이거를 외친 모습이 정말 굉장히 좀 멋있었는데. 제 자신에게 좀 말해주고 싶네요. 연진이로 사느라. 너무 고생했고 멋지다 연진아. 그 순간에 올라가니까 거기 앞에 많은 선배님들 막 뭐 우리 동료 배우들 감독님 뭐 작가님 다 저를 보고 너 정말 잘해서 주는 상이야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준 느낌이었어요. 너 받을만 했어 하는 느낌을 당연하죠. 제가 받으니까. 맞아, 나 진짜 고생했는데 나 진짜 연진이로만 머릿속에 연진이밖에 없었는데 제가 사실 잘 칭찬을 못 해주는 성격이라서 본인 스스로에게 네, 좀 많이 자책하고 이랬는데 처음으로 내 스스로한테 잘했어, 수고했어라고 얘기해주자라는 그 용기가 생기더라고요. 아, 네. 잘했어요, 잘했어요. 뭐 조셉은 좀 그래요. 뭐 그런 좋은 일이 있으면 이제 내 스스로 뭐 이제 아껴뒀던 뭐 백을 선물을 해준다든가, 아껴뒀던 뭐 예 신발을 산다든가. 네, 저는 이제 항상 본인에 대해 선물을 해요. 네, 제가 매년 하나씩 제 리스트를 이렇게 해놔요. 예, 예. 지현 씨는 뭐 스스로에게 선물 안 했어요? 아 저는 그냥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해냈구나라는 그 성취감이 전부인 것 같아요. 아니 지현 씨는 평소 스케줄 없을 때 뭐 하고 지냅니까? 그냥 집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운동 많이 하고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운동으로 전주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것 같아요.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? 완전 웨이트 중량 많이 쳐서 새로운 헬스장 찾으러 다니고 운동을 진짜 좋아해요. 지금 헬스장 등록만 아니, 한 진짜 한 네 군데 되는 거 아니 헬스장을 왜 네 군데 시켜요? 그냥 기구를 다양하게 겪어보고 싶어요. 아 진짜 근데 헬스 매니아시구나. 너무 좋아해요.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느낌 제가 잘 이게 근육이 잘 안 붙어서 그러는데 좀 좋아해요. 한 번 가면 유산소까지 다 하면 한 3시간 이상 그때도 많고 헬스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 다 끝나도 그냥 계속 앉아있죠. 네, 앉아있죠. 어슬렁거리고 네. 재석이 형이 형은 PT 하기 전에 와서 운동하고 PT 하고 끝나고 또 운동하고 네. 유튜브 보다가 전화 좀 한다고 전화 좀 마시고 조세 보면은 너무 좋아요. 네. 야,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와서 네, 야, 너 복장이 너무 민소매다. 죄송합니다. 아니 좀 지현 씨는 어떤 운동 제일 좋아해요? 그럼? 저는 하체입니다. 하체를 많이 하고. 그럼 여행을 가도 꼭 그 숙소에는 좀 헬스장이 무조건이죠. 있는. 네, 무조건이죠. 지금 뭐 지방 촬영 가도 숙소에 꼭. 헬스장이 있거나 주변에 뭔가 헬스장이 있거나 아 그러면 이제 없으면 그 지역에 헬스장 찾아가는 스타일이에요? 아, 찾아가는 스타일이죠. 이 손바닥 좀 봐도 됩니까? 약간 이런 굳은살이 굳은살이 있네요. 굳은살이 있네요. 이 뽀록뽀록 나와 있네요. 이 화면은 여기 좀 저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도 있죠. 네, 계속 깨끗하신데요? 얼마 전에 샀어요. 윙 해가지고 이제 너무 보들보들 하신데 보들보들 최근에 조금 났어요. 어깨 다쳐가지고
치면서 어깨 왜 다쳤어요? 촬영하다가 넘어졌는데 아, 잘못 맞아, 넘어져가지고 맞아. 제가 어깨가 안 올라가가지고 올라가는데요? 이제 올라가요. 방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. 어, 기적을 체험하게 해줬네요. 아니 아직까지만 해도 여기까지였거든요. 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네. 예. 다 올라가셨네.